안녕하세요. 치왕이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 장소 중 한 군데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제주대학교 입구로 가는 도로거든요. 지금 보다시피 벚꽃이 아주 만발하게 펴가지고 지금 터널을 이뤘는데, 여기는 제주시 내에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명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4월 6일 토요일입니다. 2019년 4월 6일 토요일 오후 12시 59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의 제주대학교 벚꽃 실시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이 토요일이니까는 내일 일요일 이렇게 꽃이 피어 있다고 하면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꽃잎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며칠은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토박이 분들은 보통 제대입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가 제주대학교를 줄인 말인데, 이쪽으로 쭉 가면은 제주대학교 입구가 나오는 도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내를 지나가는 도로는 아니고 대학교 입구로 가는 도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보면은 양옆에 지금 도로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인도도 있어서 여기 꽃을 구경하기 아주 좋거든요. 쭉 한번 걸어가 볼게요. 대학교까지는 대략 한 500m는 넘을 것 같아요. 500m는 넘을 것 같은데, 가는 동안 하늘에 이 예쁜 벚꽃들이 아주 예쁘게 피어있는 장면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쭉 걸어가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경사도 없고 해서 산책점에서 쭉 한번 걸어보면 좋은데, 오늘 제주 날씨도 하늘은 좀 파란 편이에요. 아침에는 좀 미세먼지가 낀 듯 했는데 오후가 되면서 날씨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중간에 휘어지는 도로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예쁘게 나오고 마치 터널처럼 보이는데, 여기 도로에 심어져 있는 요 벚꽃나무들은 아주 커요. 여기는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나무를 뭐 전정하거나 이렇게 베어내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무들이 크고 위로 아주 쭉쭉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시내 도로변에 있는 벚꽃나무들은 좀 키가 작다든가 아니면은 약간 가지를 많이 쳐서 왜소해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는 보다시피 버스가 지나가도 아주 그냥 넉넉하게 여유가 있을 만큼 나무들이 크고, 크다 보니까는 그림이 더 예쁘게 잘 나오고 벚꽃도 더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여기가 제주 시내에서 공항과 가까운 편인데, 시내에서 좀 더 예쁜 벚꽃을 보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 제주대학교 입구 거리로 오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아, 정말 예뻐요.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이 광경은 정말 여기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예쁜 그림입니다. 맛있겠다. 여기 무슨 장터 열리듯이 막 장터가 열린 것 같아. 장터가 열린 것 같은 느낌. 그 사거리 입구에서 여기 입구까지, 대학교 정문 입구까지 걸어오는데, 그냥 쭉 걸어오면은 뭐 넉넉 잡아 20분? 10분? 이면 금방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차를 사거리 입구 쪽에 세워두고 한번 쭉 여기를 걸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왕복 해봤자 30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 길도 은근히 예쁜 것 같고, 저도 여기까지는 걸어와 본 적은 없는데 나쁘지 않은데. 오늘 제주 날씨는 바람도 안 불고 기온도 아주 따뜻하거든요. 이런 날 꽃 구경하기 너무 좋은 토요일 오후입니다. 만일에 제주도 봄 여행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벚꽃 또 그리고 지금 한창 유채꽃까지 같이 필 시기거든요. 벚꽃은 제가 벚꽃 명소를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유채꽃도 마찬가지로 유채꽃 명소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링크 주소를 걸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실제로는 대학교 안에도 벚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여행지나 관광지는 아니니까 따로 소개는 안 할 건데, 학교 캠퍼스 안에도 예쁜 벚꽃이 엄청 많이 피어 있다는 사실. 다시 처음에 왔던 곳으로 쭉 돌아가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한번 쭉 산책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말이니까 가족 단위로도 지금 많이 놀러 왔는데. 정말 볼 때마다 이곳은 너무 이뻐서 또 오게 돼요. 하늘마저 파래가지고 이 하얀색 벚꽃 잎이 아니고 약간 핑크빛을 띄고 있는데 더욱더 예쁘네요. 새소리까지 같이 들리고 너무 좋다 여기. 나중에 바람 불면은 이 벚꽃잎이 흩날리는 게 더욱더 이쁠 것 같은데 너무나 예쁜 풍경입니다. 이 길은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너무나 기분 좋은 곳입니다. 이 핑크빛 벚꽃이 핀 터널을 직접 걸어가는 이 기분 정말 좋아요. 지금 오면은 이 풍경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쭉 이어집니다. 제주대학교 입구에 핀 벚꽃길은 다음 주까지는 계속 피어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은 꽃잎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까지는 만개한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여길 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 꼭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